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은, 아, 오늘 미스와 관련된 거. 미스와 관련된 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미스가 섞였더니, 말하기 좀 꺼려지는 것들 수능에 되게 많이 응용적인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볼까요? 한국말로는, 아, 좀 잘못.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어감이 세지는 거야.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어떤 게저 어감이 좀 이렇게. 얘가 조금 부드럽죠? 야,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아. 야, 그건 좀 틀린 거 같아. 근데 남자친구가, 그건 나쁜 거야! 완전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남자친구가 원래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여자친구인 전화를 딱 했어. 그랬더니 1시까지 술 마시고 있어. 자, 봐봐. 그거 좀 잘못된 행동 같아. 틀린 행동 같아. 나쁜 행동 같아. 자, 어떤 게 옵니까? 자, 선택하세요, 피디님.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거야. 자, 이제 3시. 전화했는데 3시야, 3시. 1시야,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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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예요? 나쁜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미스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우리나라 말이 그만큼 어떻으면 풍부한 거죠. 영어로는 미스 하나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이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미스라는 영어 단어. 이해되죠? 그쵸? 이쪽으로 와서 어감이 세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어감이 세진다. 그럼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fortune이란 영어 단어 운이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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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야? 불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have. 얘도 운이에요. 운. 선생님, 저 이거 단어 좀 어려워요. 피디님, happy 아시죠? happy. 나 지금 happy해. 얘가 영어로 뭐가 돼? 행복한. 행복한. 복. 복이 운이죠. 운. 운.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얘도 뭐야? 불운. misfortune. mishap. 뜻이 뭐야? 두개 다? 불운. 이해됩니까? 좋았죠. 어렵지 않아요.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냐면, 레이가 두다야. put과 레이는 같은 단어죠. 얘하고 put은 같은 단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시작. 잘못 두다. 이해되죠? 나쁘게 두다 아니죠. 틀린 두다 이상하죠. 시작. 내가 잘못 두다. 잘못 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lead가 이끌다죠. 그럼 얘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잘못 이끌다. 내가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잘못 이끌다를 약간 의역하면 뭐야? 따라해봐. 오도하다. 오도하다. 오자를 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도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못 이끌었어. 오도했어. 뜻이 뭡니까? 시작. 현혹시키다. 이걸 다른 말로 뭐야? 속이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갑니다. 미슬리드라는 영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는 형용사로 많이 해요. 미슬리딩. 잘못 이끄는. 판단을 잘못 이끄는. 현혹시키는. 그래서 미슬리딩 하면 판단을 잘못 이끄는 이런 뜻이야. 어떤 판단을 잘못 이끌게 하는, 어떤 판단을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현혹시키는, 속이는, 미슬리딩.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단어 뉘앙스 옆으로 갑니다. 얘는 영어로 뭐죠? 그죠. 사용하다. 오자 살려줘? 오용하다. 용자 살려줍니다. 용. 오용. 얘가 사용하다 다 알고 있죠? 사용하다에 용자를 살려주는 거야. 용. 그 오자 살려줘. 시작. 오용하다. 오용하다. 됐죠?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 오자 살려줍니다. 오자. 오해하다. comprehend. 이해하다. 오해하다. 됐습니까? 또 어떤 단어도 있을 수 있냐면 miss. 이 apprehend라는 영어 단어도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misapprehend 하면 뭐가 되지? 역시 오해하다. 또 miss conception. 여러분, conception이 개념이죠. 잘못된 개념, 오해. 얘는 명사. 오해. 오해하다, 오해하다, 오해하다. 오자 잘못, 오. 잘못, 오. 오도. 자, 피디님 한번 볼게요. 불운. 불운. 같은 개념입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도 저쪽에 하나 있어요. 불운이라는. 얘는 잘못 두다. 이건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현혹시키다, 속이다. 얘는 오용하다, 오해하다. 됐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1분간 훑어보세요. 여기만 비춰주세요. 자, 됐습니까, 피디님?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와주세요. 자, 일단 얘가 행동하다죠. 뭐야? 잘못 행동하다. 잘못 행동하다. 야, 잘못, 틀린, 나쁜. 나쁜 행동하다, 잘못 행동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잘못된 믿음. Misbelief. 잘못된 믿음. 됐습니까? Belief가 명사니까 잘못된 믿음. 여러분, 이 did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did는 행위예요, 행위. 행위. 왜? 했다를 영어 did죠. 요거에서 did, 행위. 그럼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잘못된 행위.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miss did예요. 됐습니까? 시작. 잘못된 행동하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miss, 오자 살려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얘는 영어로 프린트하다. 프린트. 프린트, 얘는 오자 또는 잘못된 표시, 오식.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fire 하면 뭐가 돼? 시작. 오발하다. 오발하다. 오발. 또는 불발하다. 근데 보통 오발하다가 맞는데 불발하다. 잘못 발사하다. 오발하다. 불발하다 가능합니다. 근데 오발하다, 불발하다. 불발하다도 없는 건 아니지예요. 근데 이거 보시죠. 오발하다. 미스와 관련된 거. 오자 많이 살려주죠? 자, 여기까지 눈으로 훑어보세요. 잘못된 행동하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얘는 뭐가 돼? 시작. 잘못 발사하다, 오발하다, 불발하다. 미스프린트 하면 뭐가 돼? 오자 오식. 켜주세요. 자, 갑니다. 자, 컨덕트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행동하다죠. 컨덕트. 자, 콩글리시 얘를 두라고 생각하면 되죠. 두. 두. 행동. 그럼 잘못된 행동이야. 근데 이게 컨덕트가 얘보다 길죠. 얘는 잘못된 행동. 얘도 잘못된 행동인데 얘가 좀 길죠. 철자 길면 길수록 고급스럽게 봐봐. 얘는 고급스럽게. 불법행위. 불법행위. 법적인 용어. 미스컨덕트 하면 불법행위. 고급스럽게 가야 됩니다. 불법이니까 뭐가 돼? 완전히 나쁜 거죠. 자, 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Miss give. 우리가 forgive란 영어 단어 알 거예요. Forgive. 얘는 용서하다. 용서하다. 그러면 이건 용서하지 않는 거의 뉘앙스인데 얘는 뭐냐면 의심하다예요. 의심하다. 됐습니까? 의심하다. 미스가 들어가서. 미스 기브하면 의심하다. 자, 피디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피디님이 음식이 있어, 음식. 음식이 몇 개 있냐면 한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근데 피디님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뭘 잘못했어도 forgive 다 줬어. 그럼 남자친구를 용서한 거야, 용서 안 한 거야? 용서하니까 주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용서하니까. 본인이 뭐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밥 안 주면 용서 안 한 거죠. 밥 먹어라!
네, 엄마. 용서한 거잖아, 그치? 용서한 거야. 뭔가를 준다는 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준다는 건. 그런데 미스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지 않는다야.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주지 않는 건 일단 용서한 거 용서 안 한 거야. 용서 안 한 거죠. 아직은 의심스러워, 이 새끼가. 아직은 의심스러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의심하다. 가령 자 이제 또 예문을 또 이제 상황을 설정하면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별로 남자친구를 탐탁히 여기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딸은 더 멋진 남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 따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근데 본인이 딱 그랬어. 나 이제 그 남자 안 만나. 딱 그랬어. 그럼 엄마가 밥을 줍니다. 밥을 줘요. 그럼 용서한 거야. 근데 본인이 그 말을 했어도 엄마가 밥을 주지 않아요. 의심스러워.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스 기브 하면 뭐예요? 의심하다라는데 의심하다. 그럼 우리가 이 의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서스펙트, 그 다음 다우트도 있단 말이야. 요거 알고 계세요. 의심하다. 뭔가 주지 않는 의심하다. 용서하지 않는 거 의심하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미스 기브. 그 다음에 얘가 롯데 월드 어드벤처. 얘가 모험이죠. 모험. 모험. 자, PD님. 모험. 그럼 보험이라고 적었네요. 모험. 근데 이 모험에는 운이 따라야죠. 왜? 금은보화를 발생해야 되니까. 운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얘도 불운이에요. 불운. 아까쯤에 미스 합. 미스 포춘. 미스 애드벤처. 뜻이 뭐야? 시작. 불운. 확인해 보시고 얘도 불운.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냐면 캐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영어로 이제 중앙영단 옮기다 다 알고 있죠. 옮기다. 지니고 있다. 근데 애를 지니고 있어서 얘가 임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옮기다 지니고 있다. 애를 지니고 있어? 임신하다. 근데 임신이 안 됐어. 됐습니까? 유산. 그러니까 임신이 됐다가도 잘못 임신되거나 또는 뭐가 돼? 이렇게 잘못 임신이 된 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미스캐리지 유산.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얘도 verse하지 않는다. 이거 유산. abortion. 얘가 bear, 나타. 어가 반이어. 낳지 못해서 유산. 유산이라는 영어 단어 세 개. miscarriage, misbirth, abortion. 확인해 보시고요. 이 세 개가 유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miss와 뭐와 붙게 된다 하더라도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 응용 패턴 몇 개 단어 적어드릴게요. 한번 해보는 거야, 같이. miss, 뭐라고 시작? 잘못. 이건 좀 잘못. 남자친구 몇 시에 들어도 12시에 들어도 잘못. 3시에 들어왔어. 시작. 넌 틀렸어. 틀려 먹었어. 틀려 먹었어. 3시. 6시에 들어갔어. 나쁜 새끼. 이런 겁니까? 근데 영어로는 미스 하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잘못된, 틀린, 뭐야. 시작. 나쁜. 이렇게 미스라는 거. 단어 뉘앙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필기 먼저 할까요? 좋았던.자, 반복 들어갑니다. 이거 볼까요? 운, 불운, 미스 해피, 불운. 해피, 행복한. 왜? 행복한. 복이 있으니까. 미스 레이에 대해서 뭐야? 잘못 두다. 책을 잘못 뒀어. 미스 리드, 잘못 이끌었어. 오도하다. 현혹시키다, 속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미스 리딩 이렇게 나와요. 미스 리딩 어드바이스 하면 뭐가 돼? 시작. 뭐, 잘못된 충고라고 되고요. 현혹시키는 충고. 잘못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혹시키는. 그러니까 미스 리딩은 영어로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영어로. 자, misreading advertisement, 광고죠. 어떤 광고야? 현혹시키는 광고, 속이는 광고, 판단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misreading.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좋은 광고, 나쁜 광고? 나쁜 광고죠. 모든 형용사는 국가 배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가 돼? 시작. 오용하다, 오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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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다. PD님, 잡아주세요. 1분간. 됐나요, 피디님? 자, 갑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자, 2단계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시작. 잘못 행동하다, 잘못된 믿음. 알겠죠? 얘는 뭐가 돼?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오발하다, 불발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오자, 오식.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conduct가 영어로 행위죠. 근데 어떤 행위야? 잘못된 행위야? 틀린 행위야? 그래서 이거 불법 행위라고 좀 고급스럽게 법정 용어. misconduct는 불법 행위. 알겠죠?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원래 forgive는 주는 거야. 주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밥을 안 주세요. 남자친구를 헤어져 의심스럽죠. 그래서 misgive 하면 뭐가 돼? 의심하다. 의심하다. 자, adventure. through the world adventure. 모험. 모험. 네? 운이 따를 거라고 보는 거. 불운. miss가 나 불운. 그 다음에 carry가 이제 옮기다. 지니고 있다. 애를 지니고 있다. 임신하다. 입신이 뭐다? 시다. 유산. birth. 유산. 그 다음에 낳지 않아서 abortion. 얘도 유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피디님 여기 볼까요? 자,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attitude of trust, defective, detective by. 딱 그랬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ttitude가 영어로 태도죠. 오브동물의 모의 태도. 시작. 신뢰의 태도. 근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탐지하다죠. 모에 의해서, 모문가에 의해서 탐지되는데 잘못 탐지된 신뢰의 태도. 잘못 탐지됐다라는 건 뭘까요? 잘못 설명된.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모모에 의해서 잘못 탐지됐어. 이거는 모모에 의해서 잘못 설명된 신뢰의 태도. 그러니까 미스가 들어오면 잘못 이렇게. 옆으로 볼까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프레딕션이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예언하다. 예언인데 어떤 시작? 잘못된 예언, 틀린 예언, 틀린 예단. 잘못된 틀린. 옆으로 갑니다. 자, 비솔드가 팔리다죠. 미스가 뭐예요? 시작. 잘못 팔리다. 안 팔리다가 아니라 잘못 팔리다. 그러니까 잘못이 좀 제일 큰 거죠. 이 단어가. 안 팔리다는 아니고 잘못 팔리다. 야, 잘못 팔렸어.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미스의 뜻 몇 가지? 세 가지. 다 남자친구가 몇 시에 들어갔어? 12시. 그럼 뭐야? 잘못된 거. 3시에 들어갔어? 틀린 것. 6시에 들어갔어? 나쁜 놈! 나쁜 것. 그래서 뭐가 돼? 잘못. 틀린. 나쁜! 이게 하나의 미스라는 거. 좋았던. (목소리) 자, 가볼까요? 자, 피디님 잡아주세요. 자, 혼자 해봐. 1분간 말을 내뱉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1분 필요 없겠다? 그치? 됐어. 손을 보세요. 한번 볼게요. 얘가 운. 미스가 불운. 미스의 불운. 미스가 잘못 두다. 얘는 뭐야?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현혹시키다. 속이다.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얘는 뭐가 되시냐? 오용하다. 얘는 뭐가 되시냐? 오해하다. misleading advice. 그럼 뭐야? 속이는 충고. 현혹시키는 충고. 판단을 잘못 이끄는 충고. 광고. 어떤 광고? 속이는 광고. 잘못된 광고. 현혹시키는 광고. 확인해 보시고. 됐죠?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10초. 됐습니다. 갑니다. 얘는 뭐가 시작? 잘못 행동하다. 잘못된 믿음. 얘는 뭐가 돼? 잘못된 행위. 이거 명사야. 여기 뭐야? 얘는 뭐가 돼? 오자 시작. 오발하다, 불발하다. 얘는 뭐야? 오자 오식.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이 표현 중에 컨덕트가 두 하단데 행위야. 근데 이 고급스럽게 가야 돼. 뭐가 돼? 시작. 나쁜, 틀린. 나쁜 행위. 불법 행동. 불법 행위. 얘는 뭐야? 부모님이 밥을 안 주는 거야. 왜? 헤어졌다고 하는데 안 해요. 의심스럽다. 그게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얘가 영어로 모험, 운이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지. 미스가 들어서 불운. 자, 이거 봐. 미스캐리지. 캐리라는 영어 단어가 옮기다. 지니고 있다. 근데 애를 지니고 있어. 임신하다가 이렇게 돼서 유산. 유산. 애를 낳지 않아서 유산.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또 다음 시리즈 기대하세요. 일단 접두어, 접미어, 핵심, 뭐 in, ex 이런 거 좀 쉬운 거 빼고 수능이랑 결합시켰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것들 10가지를 한번 뽑아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색다른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좋았던